고기. 응? 넣고. 고기지. 응. 다 매운 탕. 어, 저 혼자 해내요. 왜요? 왜요? 저는 고기를 이렇게 제 장들이 잘 소화를 못해서. 그 회 중에 제일 좋아하는. 나이가 들어서. 삼치회. 고기를 소화를 못해서. 아니 원래 태어나기로. 세분은 그러면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중에 어떤? 아, 못 고르겠는데. 가장 많이 먹는 게 닭. 난 요새. 전 돼지고기. 돼지도 먹어. 난 소고기. 다 다르네. 다 다르네. 하나, 둘, 셋. 강아지. 아, 왜 이래. 안 맞아. 안 맞아. 아, 안 맞아. 이렇게 안 맞다. 하나, 둘, 셋. 양념. 아, 어렵다. 어머. 어머. 일부러 양념 고르신 거 아니야? 양념 먹는 꼴을 내가 본 적이 없어. 저리가. 후라이드야. 미래는 후라이드야. 아니요, 저 레드 양념. 이거 절대 짠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 둘, 셋. 찍먹. 부먹. 부부. 오, 부먹. 네. 네. 저희 어. 셋은 부먹입니다. 하나, 둘, 셋. 비냉. 물냉. 누가 다 물냉이에요? 아니야, 우리 여기 비냉. 둘둘로 나눴어. 어, 비냉이 질리잖아요. 평양냉면도 좋아하세요? 완전 좋아요. 완전 좋아요. 가끔? 평양냉면은 잘 모르고. 사실 평양냉면만 먹어요, 쟤. 하나, 둘, 셋. 운동화. 운동화. 저희 세 명. 저희는 사실 구두를 굉장히 모으기는 하지만 신고 나갈 일이 없어요. 그건 그래. 운동화만 신죠. 맞아. 대부분. 맞아, 사실 그래. 하나, 둘, 셋. 겨울. 겨울? 아, 둘 다 좋아. 겨울, 겨울. 하나, 둘, 셋. 안간. 하나, 둘, 셋. 코미. 다, 어, 이건 다 맞아요. 박수 한번 치는 거야. 왠 줄 알아요? 미르랑 같이 보면요. 진짜 끔찍해. 공포야. 근데 제가 이제 공포 영화를 보면 같이 보면 친구들이 항상 뒤에서 막 이래요. 창피하다고. 어, 미료의 어떤 그 굉음 소리가 내 표소까지 들리거든요. 어, 절대 같이 보면 안 됩니다. 불굴의 소리를 내기 때문에. 네. 하나, 둘, 셋. 무슨 뜻인데? 이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뜨거운 아메리카노. 아, 여기 지금 드시고 계시잖아요. 아, 예. 예, 여기 겨울에 또 아를 먹습니다, 저희는. 하나, 둘, 셋. 뼈. 아, 순살은 아니, 순살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먹어보시면 순살이 애매해요. 먹어본 적이 없는데 먹어본 적이 없는데 아미 파르사 언니. 아니, 순살 치킨 같은데. 네, 먹어본 적이 없네. 하나, 둘, 셋. 버지. 오, 또 맞았어요. 이것도 맞았다. 불러주세요. 모르겠네요. 하나, 둘, 셋. 떡튀. 두분이 키예요. 순대 내장도 다 드세요? 어, 네. 난 염통 너무 좋아해. 나 염통. 나 귀. 난 염통. 가인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귀를 그렇게 잘했어요. 이모 귀 좀 주세요. 난 염통. 맨날 이모 아니, 귀가 귀라? 귀가 아니잖아. 그게 그러니까 귀는 아닌데 귀처럼 생겼어요. 뼈다구 같이 아니요. 약간 좀 물렁뼈 같은. 그러니까 이 귀 연골처럼 이렇게 맞아, 맞아. 귀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옛날 그냥 어른분들이 귀라고 하시는데 그게 진짜 귀를 먹는 기분이다. 너무 맛있어요, 진짜. 네, 18살 소녀가 이모 귀 좀 주세요 이러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혹시 이거 진짜 고민된다. 아, 둘 다. 저는 아, 소맥이지. 둘 다. 다, 네 분 다. 아, 1, 2, 3. 맥주. 맥주? 어. 난 소주. 어, 저는 네. 둘 다 섞거나 요새 배불러서 맥주 못 먹겠더라고요. 네. 술을 평소에 막 이렇게 잘 드시는 편이에요? 잘은 아니 평소에는 잘 안 마시는데 거국적으로 뭔가 일이 있을 때에 먹거나 잘은 못 즐겨 마시는 것 같아요 지금. 얼마 전에 저희 생일 때 조금? 네. 근데 옛날엔 진짜 소주를 못 마셨고 아, 소주 왜 먹어? 저 그냥 에탄올 마시는 것 같아 막 이랬었는데 언젠가부터 그 소주의 맛을 알게 됐어요. 인생의 맛을 알게 된 거예요. 아, 나 아직 몰라 인생을. 난 소주 맛 아직 모르겠어. 아, 소주에다 회 먹고 싶다.